이번 시간에는 거래 기록,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기록은 거래 내용을 분개장에 기록한 후그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거, 이걸 장부 마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연습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가 발생되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장부를 마감해 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자, 먼저 거래부터 기록해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총계정 원장에 기입한 후에 마감 분개를 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시오. 자, 내용이 이거죠? 예. 설명했던 거, 예. 재무상태표까지 만드는 거. 자, 거래 첫 번째, 3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 영업을 개시하다. 이렇게 된다면 차변에 현금 회사 금고에 현금이 들어왔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100만 원을 회사 금고에다 넣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이렇게요. 예.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써놓고 이게 분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분개장이나 전표다. 그리고 가지고 해당되는 계정, 장부에다 옮겨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3월 10일 2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됐죠? 상품 자산 증가, 현금 자산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20만 원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3월 13일 책상 및 집기 일체를 15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책상 및 집기 비품이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쓰게 되고 둘다 자산입니다. 증가된 자산은 비품, 감소된 자산은 현금. 비품은 유형 자산에서 봤고요. 현금은 당좌 자산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됐겠네요. 50, 단기 차입은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부채도 생겼죠?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에서 학습했습니다. 5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써 내려갈 거예요. 예.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예. 6월 6일, 대한에서 상품 15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뭐라고 했어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15만원씩 쓰게 되죠. 15만원, 15만원.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7월 20일, 한국의 상품을 30만원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상품을 30에 팔았죠? 전체 판매한 금액이므로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액의 이름, 상품 매출. 30만원씩.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 그 다음에 8월 30일, 정도의 현금 8만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 3개월은 한 달, 1년 이내이므로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대여한 돈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현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8만 원. 자, 그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이렇게. 9월 5일 상품은 35만 원에 매입하고 상품은 상품이죠. 20만 원은 현금, 나머지 외상.
상품을 외상으로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래서 상품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의 감소, 외상 매입금 부채죠? 예, 부채 증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 외상 매입금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10만 원씩 쓰게 됩니다. 10번, 10월 10일, 현금 25만 원을 기업은행에 당좌입하다. 당좌입이라는 말은 당좌예금 계좌에다가 입금했다는 말이므로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25만 원씩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10월 19일 사무직 월급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사무직의 월급은 급여,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발생되면 계속 기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외상 매출금 12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대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장부에서 없애야 되죠. 예. 자, 그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단기 차입금의 일부인 30만 원과 그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단기 차입금은 부채고요. 그걸 갚았다는 말이니까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이자는 차입에 따른 이자니까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30만 5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기말 재고조사 한바 상품은 55만 원어치 예, 창고에 남아 있어 재고정리 붕괴를 하였다. 이렇게 기말에 재고조사하는 것을 재고자산편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그래요.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이라고 말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 사오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재고조사했다는 거는 상품 사온 거는 적었는데 팔 때마다 원가 처리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품을 사와서 팔때 전체 매출액만 기록했지 원가 얼마짜리 팔았는지는 안 했죠? 그거는 이렇게 재고조사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험 볼때 이렇게 나와요. 이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상품 얼마 사왔는지 알아야 되므로 위에서 이제 보는 거죠. 예, 지금 빨간색이 사라졌지만 사온 거 말해드리면 2번. 20만 원어치 사왔죠? 5번. 15만 원어치 사왔잖아요. 그러면 35만 원. 그 다음에 8번. 또 35만 원어치 사왔죠. 그러면 다 더하면 70만 원어치 사왔네요. 70만 원어치 산것 중에서 창고에 55만 원어치 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치 팔았다? 15만 원어치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용 처리해요. 상품 매출 원가 상품 이렇게 처리합니다. 15만 원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분기장이 다 분기했다면 이제 장부에다가 해당되는 계정에 옮겨 적는 건데요. 학습할 때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연습을 해요. 시험도 T자 모양으로 나오니까. 원래는 계정의 형식이 이렇게 안 생겼죠. 날짜 있고 그 다음에 적여 있고 거래처 있고 차변, 대변,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T자로 공부합니다. T자형으로 쓰게 될 경우, 차변에 발생된 그 계정은 차변에다 금액 쓰시고요. 대변에 발생된 건 대변에다 쓰고, 이렇게 쭉 올려 썼습니다. 일자별로. 먼저 3월 1일 거 보죠. 3월 1일, 3월 1일 거래는 위에서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드리면, 현금 10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현금하고 자본금 장부를 펼쳐야 돼요. 현금하고 자본금 장부를 펼쳐서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이렇게 100만 원을 써주고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서 자본금에 또 100만 원 써줘야 되거든요. 예, 여기도 100만 원 이렇게 자본금이 대변이 있었어요. 그렇게 써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거래는 상품 2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써놓은 거 보고 다 옮겨 적는 거예요. 예. 그럼 상품 장부에 20, 현금 장부에 20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상품 계정을 찾아서 3월 10일에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다 2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장부를 찾아서 대변에다 얼마 써요?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20 이렇게. 이 빠른 날짜 순으로 이렇게 쭉 써가요.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이렇게 쭉 쓰게 됩니다. 쭉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쓴 금액을 잠깐만 써보겠습니다. 다 썼다고. 제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썼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릴 때는 이렇게 사라져요. 이 빨간색이. 이게. 이렇게 해서 쭉 써가지고요. 여기까지 금액이 다 써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토탈을 내보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잘 보시고, 이제, 개수가 부족한 쪽에는 이렇게 사선을 긋게 돼요. 더 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거 더하면 162만 원입니다. 현금 전체 들어온 게 162만 원이고, 나간 거는 이만큼이거든요. 나간 거 이만큼. 그래서, 남은, 그, 다음 연도 넘어가야 될,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커가지고요. 다음 연도 넘어가야 될 금액이 23만 5천 원입니다.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연도 넘길 때 이렇게 차기 요약 쓰게 돼요. 그 잔액을. 부족한 쪽에다 잔액을 써야 돼요. 즉, 차변이 대변보다 크니까 잔액이 차변에 남아 있잖아요. 그걸 내 대변에다 쓰고, 그 다음에 둘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둘을 맞춰줘요. 두 줄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장부 마감이라고 그래요. 장부 마감. 장부 마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실제 이제 서식대로 한번 써보면, 서식대로 써보면, 12월 31일, 11월 12일까지가 마지막 거래니까 그 서식에 맞춰서 써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날짜, 적요, 거래처, 이게 차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 이렇게 하고, 잔액, 원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학습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럼 12월 10일자 30만 5천 원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빼기 하면 잔액이 얼마 남는다고? 23만 5천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차변 거다 더하고, 대변 거다 더해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차변이 대변보다 크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마감을 하려면 두개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니까, 이 잔액을 부족한 쪽에다 쓰게 돼요. 23만 5천 원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요란에다가 차기 이호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한줄 긋고, 토탈, 전체 금액을 계산해요. 이렇게, 두줄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마감돼요. 매달 이렇게 마감하고 싶다면, 차기 이율이란 말 대신에 차올 이율 쓰면 돼요. 예. 매달 마감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 달치씩 마감하는 겁니다. 당좌예금 한번 보면 당좌예금 10월 10일자로 통장에 25만 원 입금한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차변은 25만 원이고 이제 대변은 없다 보니까 부족한 쪽이 대변이니까 대변에 25만 원 쓰고 차기요를 쓰고 두줄 긋게 됩니다. 이렇게 마감되는 거죠.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10월 10일이 유일한 거래고 그게 이제 차변에 25만 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차변. 계정 형식에 배웠던 그 잔액실 좀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잔액은 25만 원 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이거 마감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써주고
12월 30일자로 마감하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대변이 부족하다는 말이니까 차변이 크다는 뜻이죠. 차변의 잔액을 대변 쪽에다가 맨 밑에다 이렇게 써주고 차대를 맞추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차기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만 원 토탈, 여기도 25만 원 토탈 이렇게 하고 두줄 긋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적어 가요. 다 적어 가면 이제 마감되는 건데요. 자산부채 자본은 이렇게 차기요라는 단어로 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이렇게 차기요, 차기요 써요. 자산부채 자본. 근데 수익비용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수익비용 쪽을 좀 보겠습니다. 예, 상품을 판거 있었거든요. 30만원어치 채로 20일자로 팔았어요. 예, 상품 매출은 이제 수익입니다, 여러분. 자, 수익과 비용은요, 이게 이제 수익비용인데,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1년간만 쓰는 임시 계정이요. 1년간만 써요, 1년간만. 그럼 결산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마감을 하면서 없애요. 마감을 하면서 없애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본으로. 자본금에다 옮겨 적어줘야 돼요, 그 차액을. 그럼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알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해서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계정 과목 하나를 결산 시에 사용하는데요. 그 계정 과목이 집합손익이라는 겁니다. 네, 결산 단원에 가면 이거 다시 학습하게 돼요. 예.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요. 결산 시에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만들어서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다 다 끌고 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차액을 알 수가 있고 그 차액을 자본에다 옮겨줘요. 옮겨주고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마감의 순서가, 계정의 마감의 순서가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데,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요. 넘길 때 차기 요습니다. 수익비용 계정은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는 수익비용의 차액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긴 넘어가죠. 이게 모든 거래가 넘어가는 건데, 그 넘어가는 방법이 수익비용 계정을 장부에서 없애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다음 연도로 다 넘어가긴 넘어가죠. 예. 없애려면 하나의 계정이 필요한데 그 계정이 손익계정이다. 정확한 이름이 집합손익인데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할 때, 수익비용 계정 마감할 때, 수익이 난 쪽이 30, 수익의 발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하려면 차대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차변에도 30을 쓰게 되고, 이거, 마감을 하고 없애기 위해서 손익 계정으로 옮깁니다. 손익이라고 써줘요. 장부로 말하면, 이제 7월 20일자에 이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7호 20일자에 차변, 대변, 이렇게 계정 형식을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실무 정보를 볼 때를 위해서. 대변에 30만 원 있겠죠? 잔액 30이잖아요. 이거 마감하려면 12월 31일자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요약 쓰는데 얘는 이 수익을 전부 다 손익계정으로 옮기고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사라져요, 얘.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차기율 말안 써요. 손익이라고 쓰고 손익계정 넘기기 위해서 그 잔액은 부족한 쪽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30만 원 써주고 그다음 그 밑에다가 이제 줄을 한 줄씩 긋고 30만 원두줄 30만 원두줄 이렇게 긋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익이란 말을 써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니까 상품 매출 원가도 15만 원이었으니까 15만 원 옮겨 적어주고 손익 1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급여도 10만 원이었죠? 손익 10만 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손익 쓴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익비용은 손익을 쓴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한 거 하나 있었죠? 5천 원. 손익 5천 원. 자, 그러면. 자, 30만 원 손익 계정. 상품 매출 써주고, 상품 매출 원가 15만 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급여, 이자 비용 이렇게 쓰게 되죠. 이렇게 써서 급여 10만 원, 이자 비용 5천 원 이렇게 쓰게 돼요. 그다음에 토탈을 내요. 이게 토탈을 내보면 이쪽은 30이고요. 이쪽은
25만 5천 원. 25만 5천 원. 즉, 수익이 더큰 거죠? 그래서 그 차익이 발생돼요. 그 차익이 4만 5천 원이 발생됩니다. 4만 5천 원. 그 차익을 쓰고 30만 원 써서 마감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4만 5천 원 어디로 갑니까? 자본으로 가요, 자본. 자본으로 가서 여기다가 손익계정에서 4만 5천 원 이렇게 가지고 와요. 수익이 큰 거니까 자본의 증가가 돼야 되므로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금이 증가되거든요. 대변에 쓰게 됩니다. 자본은 그 전에 100만 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던 게 100만 원이었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병보다 커서 4만 5천 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가지고요. 104만 5천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04만 5천 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집합손익계정이 뭐냐? 그러니까 결산 시에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 소멸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고, 그 차액은 자본으로 넘어간다. 자본 넘어가면서 얘도 마감돼요. 이렇게 없어지자. 결산 시에 생겼다가 결산 시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수익비용을 없애버렸으니까,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가잖아요. 수익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필요해요. 없앨 때 어떻게 했냐면, 손익계정으로 옮겼죠? 그래서, 상품 매출, 대변에 있는 것을 차변으로 옮기고, 회계처리가 손익계정으로 넘긴다고 해서, 손익 30 이렇게 쓰고요. 비용계정 다 차변에 있는 거죠. 비용이 발생이 차변이니까 다 대변으로 옮겨줘야 돼요. 비용이 3개 있었으니까,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 이자 비용 있었죠. 이렇게. 그 금액, 이렇게 다 쓰고, 여기다가 손익,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25만 5천 원. 수익이 비용보다 이제 크니까 그 차익이 발생했고, 그 차익은 4만 5천 원이었고, 손익계정의 차익은 자본으로 옮기면서 손익계정 마감된다고 그랬으니까, 자본에다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대변의 자본금 4만 5천 원, 손익계정의 잔액이 대변에 있었으니까 수익이 커서 차변 쪽에다가 쓰고 손익계정 마감됩니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00% 이해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결산 시에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기 때문에요.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익비용은 이제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소멸하는 작업이 손익계정으로 옮겨서 소멸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옮겨 적으면 돼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자리에 30, 현금은 현금 자리에. 뭘 쓰는 거냐면 이쪽은 잔액을 쓰는 거예요. 잔액.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잔액 있죠? 그 차기 이율이라고 쓴 거. 차기 이율이라고 쓴 금액을 써줘요. 그래서 현금의 차기 이율 금액이 23만 5천 원 이렇게. 당좌의 금은 25만 원이었죠? 이렇게 그 잔액을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이제 손익으로 해가지고 손익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 마지막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30, 상품 매출 원가 15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게 형식제입니다. 형식제 맞춰서 쓰는 거죠. 이게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초가 없고, 이게 매출 원가는 3개를 써줘야 되니까, 단기 상품 매입 170에서 창고에 있는 거는 55만 원밖에 없으니까, 팔려나간 거 15만 원 계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탈에서 여기다가 15만 원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거 전체 금액 30 이렇게 써갑니다. 그것도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을 다쓴 다음에 합쳐서 여기에다가 유동 자산에다가 토탈에서 써주게 돼요. 두개 합쳐서 유동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동 자산을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고 합쳐서 다 써줘요. 이 순서대로 써 내려가야 됩니다.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판관비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써보면 당기 순이익을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올해 거니까 당기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뺀거 4만 5천 원 나왔죠?
자본금을 전체 쓰게 되는데 10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4만 5천 원 벌어서 104만 5천 원이 됐고요. 104만 5천 원에는 올해 당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4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총계, 여기도 자본 총계, 토탈해서 총계를 쓰면 돼요. 부채 자본 다 합쳐서 144만 5천 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게 쭉 한번 작성해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단원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